오늘은 야나 신상실인 제밀리로 여름 가방을 떠볼 건데 샘플 색상 고르러 왔어요. 제밀리 실은 이렇게 로프얀이에요. 밧줄실 두께가 두꺼워서 빨리빨리 떠지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가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색상은 총 18가지인데 대나무 핸들로 만들 거여서 좀 내추럴한 느낌이 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색상으로 뜰까요? 이런 색상이 가장 기본적일 것 같아요. 여름에 핸들? 나무 핸들이 브라운 톤이니까 이거는 무난무난한 색상일 것 같고 머스타드 색상으로 떠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색상 하나 하고 민트? 이런 쨍한 민트도 여름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라벤더 색상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개랑 카키 그린 톤도 있고요. 이 색상 그럼 이 두 색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창고에서 샘플 색상 실 골라왔으니까 사용할 재료들 찾아볼게요. 대나무 핸들 가방이어서 대나무 핸들 재료를 고를 건데 저는 좀 작게 만들 거여서 대나무 핸들 내경 10cm, 13cm, 15cm 중에 저는 10cm를 사용할게요. 내경 10cm여서 이렇게 널널하게 여유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대나무 핸들 10cm랑 제밀리 실은 대바늘 10에서 12mm, 코바늘은 9에서 10mm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대바늘 12mm 하나 챙기고 이제 코바늘 코바늘 왕코바늘 10mm 준비할게요. 옆 앞판은 대바늘로 뜨고 옆판은 코바늘로 떠요. 근데 아프간 무늬로 들어갈 건데 일반적인 아프간 사이즈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작은 가방이어서 이 정도 길이 아프간 바늘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정도 길이인 그냥 왕코바늘 있으셔도 되세요. 이제 재료 다 챙겼으니까 저는 튜토리얼 준비하러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가방은 제밀리 대나무 핸들백이에요. 만드는 방법이나 연결하는 방법은 기호도안으로 만드는 것보다 친절하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이 가방은 업데이트 전부터 문의가 많았는데요.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닐 수 있는 반복백 스타일이에요.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 가방으로 캐주얼한 룩이나 원피스에 매치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대바늘로 몸판을 만들고 이렇게 길이가 긴 코바늘로 이렇게 아후강 무늬 옆판을 만들어준 다음에 먼저 돗바늘로 가방 끈을 연결해주고 몸판과 옆판을 연결해 주었어요. 만드는 포인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사용된 재료는 제밀리 500g 한 콩과 내경 10cm인 대나무 핸들 한 쌍이 필요하고요. 사용된 바늘은 대나무 줄바늘 12mm 하나, 왕코바늘 10mm 하나예요. 길이는 대충 한 20cm 정도 되는 긴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플라스틱 돗바늘, 그리고 가위, 그리고 코체크할 단수링 준비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실 때 이 실을 100cm,
200cm 정도 오른쪽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으신 상태에서 이제 마코를 잡으실 거예요. 대바늘에 12mm 대바늘에 마코를 잡으시는데, 마코 잡으실 때는 손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꺾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바늘을 이 안쪽으로 돌아서 뒤쪽에 있는 코를 끌고 나오세요. 나오시고 두 번째 코도 손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이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조금 뒤로 물려서 뒤에 있는 코를 끌고 나오세요. 이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손은 그대로 빼시지 않고 뒤쪽으로만 약간씩 물려나시면서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실은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뒤에 코 사이로 끌고 나오시고 실은 당겨주시고 엄지손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흔들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물렌 여섯 여덟 열 13코 잡을 거예요. 이렇게 코가 끝나고 나면 이 손이 이렇게 실하고 바늘하고 가까워요. 살짝 뒤로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짧은 실로 짜시지 말고 짧은 실은 옮겨놓고 안뜨기 먼저 갈 거예요. 바늘은 실 밑으로 이렇게 실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뜨기 실을 뒤로 놓으시고 겉뜨기 이렇게 밑으로 걸어주세요. 다 뜨시고 나면 실을 앞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바늘은 뒤에서 위로 이렇게 실은 바늘 위쪽으로 걸어주세요. 뒤로 빼주시고 다시 실을 뒤로 놓을게요. 위에서 밑으로 실은 밑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실 앞으로 위쪽으로 실을 감아주세요. 감고 뒤로 빼주시고 다시 실 뒤로 감아주는 실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실 앞으로 실 뒤로 실 앞쪽으로
실 뒤쪽으로 밑으로 걸어주시고 다시 실 앞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이 끝났어요. 두 번째 단 올라가 볼게요. 두 번째 단에선 무늬가 또 바뀌어요. 자, 겉뜨기, 겉뜨기 두 번 할 거예요. 겉뜨기를 실 밑으로 걸어주시고 다시 겉뜨기 그 다음은 안뜨기를 할 거예요. 실 바꿔주세요. 앞쪽으로 안뜨기 실 뒤로 놓고 겉뜨기 앞으로 놓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끝에 두 코는 겉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겉뜨기 겉뜨기 자 이게 무늬가 설명하자면은 두 단 한 무늬가 될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 단 떴잖아요. 두 번째 단 이게 묶어서 한 세트의 한 무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땐 가볼게요. 그래서 안뜨기 처음에 안뜨기 했듯이 세 번째 단도 이제 안뜨기 들어갈 거예요. 실은 예, 초보자분들은 이 실을 이렇게 잘못 놓아갖고 바늘이 실 위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걸려서 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주의사항. 바늘하고 실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꾸 이렇게 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개 정확하게 뜨는 법. 바늘하고 실하고 분리 이렇게 걸어주시면 한 코만 나와요. 이거 요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 뒤로 놓고 겉뜨기 뜰 거예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 겉뜨기 한 부분에 반대로 안뜨기가 떠주시면 되고 안뜨기 한 부분에 겉뜨기로 떠주시면 반대로 떠주시면 돼요. 매단 올라갈 때마다 반대로 안뜨기를 끝나요. 네 번째 단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코가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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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갈 거거든요. 겉뜨기
실라프를 놓고 안뜨기, 뒤로 놓고 겉뜨기. 이제 끝에 두 코가 남았어요. 얘네들은 겉뜨기, 겉뜨기. 돌려서 네 번째 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안뜨기로 시작을 해요. 자, 실하고 바늘은 분리를 시켜주시고 위로 걸어서 안뜨기, 실 뒤로 놓고 겉뜨기. 이제 겉뜨기, 겉뜨기 갈 거예요. 겉뜨기, 실 앞으로 놓고 안뜨기. 실 뒤로 놓고 겉뜨기. 끝에 두 코, 겉뜨기, 겉뜨기. 시작할 때 겉뜨기가 두 개였을 때는 끝날 때도 겉뜨기가 두 개로 끝나요. 돌려서 안뜨기. 실은 바늘하고 실하고 분리시켜 주시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여기 끝에 마지막 코는 안뜨기잖아요. 여기 시작할 때 안뜨기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도 안뜨기로 시작한 끝나는 거예요.
겉뜨기 두 개 시작한 부분 겉뜨기 바늘하고 실 분리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제 안뜨기로 끝났어요. 이게 두 단 한 무늬를 계속 반복만 하면 되거든요. 37단까지 짜시면 돼요. 37단까지 쭉 길게 짜세요. 무조건 짜시고 저도 같이 짜서 조금 이따 다시 만날 거예요. 37단을 이렇게 길게 짰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끝에를 제가 막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막뜨기 마무리. 겉뜨기를 전 끝까지 겉뜨기 짜면서 마무리할게요. 겉뜨기 두 번째 코 겉뜨기. 뒤에 있는 코를 앞에 있는 코에다 이렇게 씌워주세요. 한 코가 없어졌어요. 다시 앞에 있는 코를 겉뜨기로 짜세요. 또 뒤에 있는 코를 앞에 코에다가 이렇게 씌워주세요. 두 코가 없어졌어요. 다시 뜨시고 뒤에 있는 코 앞으로 씌워주시고 세 코가 또 없어졌네요.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뜨시고 뒤에 있는 코 앞에다 씌워주시고 뜨시고 뒤에 있는 코 앞으로 씌워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실은 한 100cm 정도 남겨놓고 가위를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잡아당겨놓으세요. 이렇게 마무리 해놓으시고 이제 다음 옆에 단을 뜨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코를 쉬어서 하나, 둘. 코스 쉬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렇게 열다섯 개 부분에다가 바늘 하나 걸어주세요. 이렇게 핀을 걸어주시고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여덟 번째에다가 핀을 또 하나 걸어주세요. 그럼 이쪽 부분에 남는 코가 다시 또 14개가 돼요. 걸어주시고 옆에 옆면을 잡는 거를 코바늘로 잡을 거예요. 네, 이미 이쪽에 한쪽 면은 제가 이렇게 떠봤어요. 이쪽 부분에 다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고 여기 한 50cm 정도 남겨놓으세요. 핀 걸린 거에 코바늘을 걸어서 한 코씩 끌고 나오세요. 이렇게 세 코를 잡으시고 한 코를 건너서 다음 코에다가 다시 한 코를 건너서 다음 코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사이가 아홉 코인데 중간에 한 코씩 띄웠잖아요. 하나, 둘, 세 코를 잡고 여기 하나 비우고 하나 잡고 여기 하나 비우고 하나, 둘, 셋 다시 이렇게 떠서 일곱 코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아프간 뜨기를 할 거예요. 코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코바늘에다 걸어서 아프간 뜨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이렇게 빼주세요. 옆으로 바늘을 옆으로 술 빼주시고 다시 옆으로 들어가서 끌고 나오시고 이렇게 옆으로 드세요. 자 이제 또 한 코씩 빼볼게요. 옆으로 무늬는 이렇게 나와요. 다시 바늘 옆으로 한 단만 더 뜨시면 돼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단까지 뜰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코를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빼주세요. 다시 옆으로 걸어서 끌고 나와서 바로 빼주세요. 양쪽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도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고 가위로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실을 쏙 빼주세요. 제가 이쪽 방향에 손잡이를 미리 한번 달아봤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 돗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주세요. 이제 손잡이 다를 거예요. 끼워주시고 손잡이를 반대편은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안쪽에서 잡아주셔도 돼요. 감침질로. 근데 바늘 끝이 뾰족하잖아요. 이거 할 때는 뒤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코마다 한 곳씩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랑 걸리게 다시 뒤쪽으로 잡고 바늘 뒤쪽으로 걸었어요. 이렇게 손잡이에 실이 이렇게 다 걸렸어요.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 남은 실 마무리하는 법. 늘 마무리하는 법은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또 들어가세요.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바늘에다가 쓱 감아주세요. 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한쪽 부분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쪽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여기는 12코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한 코씩 띄워가면서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이쪽 부분은 6코를, 6단을 이렇게 다 쓸 거고요. 바늘이, 실이 이쪽에 걸려있으니까 일단 앞쪽에 있는, 옆면에 있는 코로 들어오세요. 요거 한 코를 건너서, 이게 한 코예요. 두 번째 코에다가 걸어서 아까 들어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오세요. 여기도 하나 건너서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옆면 사용하실 땐 바늘 끝을 사용하셔도 돼요. 하나 건너서 두 번째.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하나 건너서 또 두 번째.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이 마지막 코에는 이렇게 두 호를 걸어주세요. 반대편에.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마무리니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세요. 안쪽에 코맨 선을 타고 실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바늘을 걸어서 매듭을 한번 쥐어주시고 눌러주세요. 한쪽 면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반대편은 실이 위에 걸려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에다가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 실을 하나 두 번째 걸어주세요. 걸어서 반대편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여기가 입구니까 좀 단단해야 돼서 두 번씩 세 번씩 해주시면 여기가 벌어지지 않죠?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 두 번째.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반대편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빼주세요.
꼬맨 선을 타고 이렇게 실을 또 감출 거예요. 하늘에 실을 걸어서 매듭 지어주시고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세요. 꼬매선을 좀 이렇게 당겨서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